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샬롬.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담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죄는 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물건은 다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죄는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문제는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을 때에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가 숨겨졌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었고 또 남자를 사모하는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저주를 받은 자연은 인간을 저주합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벌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다시 내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벌은 방황하는 겁니다. 매를 맞는 것은 차라리 괜찮아요. 벌 중에 가장 가혹한 벌이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이란 뭐냐면 안식이 없다는 거, 평안함이 없다는 거. 늘 고독하고 외롭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준도 없고 그런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인간의 고독은 방황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가인은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어 유리하는 자라는 말은 이리저리 떠돈다는 얘기. 우리 여기 저 바다에 보면은 부위 있죠, 부위. 부위에 이게 돌을 안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니는, 유리한다 그래요, 그걸. 유리한다.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돌을 딱 매달아 놓으면은 그 돌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은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파도가 밀려오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앉을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가인이 겪어야 했던 죄의 대가가 바로 뭐냐면은 유리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살인할 때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때까지도 몰랐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가인에게 찾아온 고독과 방황과 두려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는 가인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평생 죄책감이 따라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런 심판 중에서도 표를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인의 표를 본 자는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이 표를 달고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식할 수 있지만 가출하면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죠. 돌아갈 집이 없어요. 계속해서 경찰한테 쫓겨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도망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걸로 봐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계속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오기가 힘듭니까? 그래도 교회는 계속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세요. 가인도 보세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제사 지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계속 교회를 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면 영원히 유리하는 부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 버려요. 떠내려가도 방파제 안에 있으면은 떠내려가도 방파제 안에만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저 바다 떠내려가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교회라는 방파제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요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하고 예배는 똑같은 말입니다.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죠.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조상한테 드리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죽은 귀신한테 제사 지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조상님을 마음속으로 존중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당연하지.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음식을 떠놓고 귀신아 오세요 이거 드세요 이건 잘못돼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우상 숭배.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되고 고통이 오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옛날에 뭘 좀 잘못해도 다 없이 해주십니다. 내가 죄를 끊지 못하던 삶이라 해도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나 에덴의 동쪽은 멋있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은 에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에서부터 더 멀리 동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멀어졌다는 것.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로 돌아가리라. 죄를 지은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 나는 뭐 정확해. 나는 뭐든지 확실해. 이런 사람 있죠? 무식한 겁니다. 인간이 완전해봐야 얼마나 완전하고 인간이 뭐 확실해봐야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 사람은 실수 안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큰소리 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완전하지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도 도망가지 말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베풀 거 아닙니까? 교회를 와야 뭔 얘기가 되지. 밖에서 뭐 백날 떠들어봐야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실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를 해줄 기회를 우리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더 멀리
동쪽 노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때 교회도 잘 나오고 예수도 잘 믿었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한때 예수를 믿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죠. 기적도 받고 그 조직에서 재정을 담당했어요. 헌금 관리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유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롯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겔다마라는 피밭, 이 피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피밭에서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고. 여러분이 타락해도, 여러분이 방황해도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세요. 일시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내고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비참해집니다. 구약에 그런 예가 있어요. 바로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처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는 만들어놔야 돼요. 인류 역사상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모두 조사해 보세요. 모두 다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거나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계와 똑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설계와 정반대로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 싫어하죠? 공산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도 모두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를 다녔어요. 왜 이런 사람을 제가 말씀드립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그래요. 양심에 불을 맞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은 교회를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령도 체험하고 예수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박태선, 문선명, 통일교 만든 사람, 문선명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도 믿었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교를 만들었어요. 박태선이로. 지가 예수님이래. 모두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모두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박태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가 하나님이래. 미쳐서 죽은 거예요. 너무나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냐?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예수 믿으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이 달라요.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반드시 이단은 뭔가를 바치라 그래요. 집 팔아서 다 바치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제 곧 종말이 오는데. 이런 말을 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하고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래요. 다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끔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고 해도 영적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한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17절을 보면은 지금 방금 읽었죠. 17절을 보면 가인이 놋 땅으로 옮겨가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아들, 이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겁니다.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대용품입니다. 에덴 대신에 이 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찾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해서 예수 대신해서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어디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의 자리에 가려고 그러죠. 돈이나 권력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데 집착하지가 않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하고 비슷한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성을 만들고 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성이 필요 없었거든요. 왜 필요 없었냐?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인간은 성을 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어요. 적과 원수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이게 뭐냐면 만리장성입니다. 중국 가면 만리장성 있죠? 우리나라에는 동대문, 남대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게 뭡니까?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성이에요, 성.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성을 쌓는 거. 여러분 여기 마을에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다 뭐가 있어요? 담이 있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거, 내 땅을 지키는 거, 내 가족을 지키는 거. 원래 담을 쌓고 살면 안 돼요, 인간은. 어느 마을에 가니까 담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담이 없어요. 담이 있어도 그 나무 울타리 그 정도만 해놓고 담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국경을 만들죠.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땅, 여기부터는 너희 땅. 국경. 침범하지 마. 국경이 있으면 국경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휴전선 딱 끊었잖아요. 여기부터는 남한, 여기부터는 북한. 여기서 넘어오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국경 분쟁이 생기는 거.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여기부터는 우리 땅, 우리 집, 여긴 너거지? 넘어오지 마?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땅 때문에 안 싸웁니다. 양보하지 뭐.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좀 손해보고 사는 게 이기는 인생이에요.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내 거는 다 챙겨야 되고 그냥.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성을 쌓는 노 땅에 있는 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욕심을 다 챙기는 거예요. 내 욕심 그냥 담을 딱 쌓아놓고 그냥 전쟁과 싸움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네 거 내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네 거 따로 내 거 따로. 우리 교회 오면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거 따로 내 거 따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이 먹잖아. 같이 먹고 우리 헌금도 내서 그걸로 우리 교회 살림살이도 만들고 우리 교회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우리 먹는 것도 다 같이 돈 내서 같이 사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네 거 내 거 따집니다. 가인은 행복을 위해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결국 전쟁과 불행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성을 쌓습니다. 담을 쌓습니다. 담만 쌓으면 되는데 담 위에다가 또 시멘트를 발라가고 거기다 깨진 유리를 또 다 꽂아놔요. 또 거기다 창살을 또 막 꽂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다가 다치게 하려고. 남이 들어오다가 다치게 하려고. 철조망을 또 확 둘러놔요. 집을 갖다 완전히 감옥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어떤 집은 깡통을 돌에 넣어서 막 흔들리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성을 쌓고 철로 철장을 만듭니다. 철로 성을 쌓은 인간의 그 결과는 철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담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성을 쌓은 인간은 성 안에 갇혀 외롭고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가인의 생애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성을 쌓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후야일을 낳고 모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쭉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인물들만 설명합니다. 가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라멕입니다. 가인에서 라멕까지 5대가 흘러갑니다. 5대가 흘러갔다는 말은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 라멕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기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처음으로 일부다처제가 시작되죠. 죄의 결과가 바로 일부다처제입니다. 여러분 남편 한 사람 부인 한 사람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일부다처제는 많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첫 번째 아내에게서 가인은 큰아들 야발을 얻습니다. 야발은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고 두 번째는 유발 얻었습니다. 유발. 이름이 유발인데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퉁소와 수금을 쳤다고 하죠. 이 사람이 아마 예술인의 조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퉁소와 수금.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세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두 번째 부인에게서 이제 난 아들이 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이때 아마 청동기 문화가 이미 이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님은 나아마였다 이렇게 소개하죠.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를 소개했다는 말은 미모가 뛰어났고 유명한 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멕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고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의 실존을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장세기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의 주제는 살인입니다.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5대가 흘렀죠. 5대가 흐른 뒤에 라멕은 상처로 인해서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소년들까지 죽였다 그래요. 살인은 인간 내면의 주제입니다. 이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사람한테는 있어요.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살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인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하는 그런 내면의 의식과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거꾸로 해도 똑같습니다. 살인은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간음이 있어요. 미움이 커지면 살인하는 거예요. 시기가 커지면 살인하는 거예요. 질투가 커지면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이 커지면 살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감정이죠. 라멕이 지금 노래하는 이 시에서도 최초로 노래한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내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죄의 벌이 커졌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가인으로부터 5대가 흐른 후에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라멕과 아내와 자식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잘못된 제사라도 드린 것을 보면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멕 시대 5대가 흐른 후에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살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살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인이 무슨 꼭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게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를 원망하는 것, 살인하는 것, 또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배하러 올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예배하러 오지 말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예배드리러 오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가 되었던 곳이 지금은 다 술집이 되어 있어요.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건물 주인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술집에 팔고 나이트클럽에 팔고 실내 골프장 만들고.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여기도 호두 마을에 이 호두 교회도 교인이 계속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있는데 뭐가 들어설지 모르지. 그러나 우리 호두 교회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계속 갈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처음에는요, 주기도문으로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안 합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을 했다가는 법에 걸린다고 그래요. 십계명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십계명을 학교 벽에 붙였다가는 법에 걸립니다. 감옥 가요, 감옥. 게이, 포르노 이런 말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 기도 이런 말은 학교에서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왜? 종교를 편애한다 이래가지고. 왜 기독교만 종교냐 이거지.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힌두교도 있는데.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세계가 옵니다. 가인 다음에 라멕이 왔죠. 라멕 다음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살인과 전쟁과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세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세계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인류는 가인의 후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후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담이 아내와 다시 동침했다 그러죠. 그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 셋은 아벨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고깃덩어리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요. 절대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에요. 일.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해야 돼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가인의 후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멀리 멀리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에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호두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라멕처럼 오대로 이어지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아벨의 후예에 속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